아, 여러분, 딱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구름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육길 6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구름다육에서 지금 신상품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전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에 딱 고다육이 제가 들었던 다육이 혹은 특정 다육이를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그 구매 문의를 하신대요. 근데 그런 다육들은 이미 먼저 이렇게 품절로 먼저 나가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소매 손님도 와서 같이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주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가장 예쁜 다육이 먼저 골라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거는 그렇게 믿고 구매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민하다고 하시면 직접 오셔갖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로 소개해드리는 요 첼로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첼로를 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와, 요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 정말 착한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첼로 지금 준비한 수량이 요 정도 있거든요. 자, 요 정도 수량 가지고 있으니까요. 첼로를 키우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첼로를 들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요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소개해드리는 요 첼로 가격 정말 역대급 가장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첼로 대략 사이즈가 6에서 7cm 선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톱이 매력적이고 정말 물드는 모습이 정말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첼로입니다.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골드퀸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젤리젤리한 느낌이 정말 좋은데 심지어 엄청 짱짱하기도 하네요.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얘 이름 뭐라고요? 골드퀸 9,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상 자체가 젤리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앞면에 보면은 얼음각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많이 물이 들어도 주황주황 라자가 정도까지 물이 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젤리감이 굉장하고요. 엄청 단단해요. 지금 보면은. 자, 요렇게 색감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요 골드 어우 얘 진짜 예쁘죠? 젤리가 엄청나죠? 가격은 9,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우, 얼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 다육이를 하나를 얼굴 하나짜리를 키우면 요 정도 사이즈 추천드려요.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실루엣, 어머 너무 예쁘다. 가격 15,000원. 여러분들 실루엣 요렇게 환엽으로 예쁜 실루엣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수 요렇게 높은 애기 본적 있으세요? 하나를 키워도 요런 애기를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얘는 창다육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스 못지않게 그렇게 멋있어요. 직경 12cm 포트 신겨져 있기 때문에 요 다육이는 13cm가 넘는 사이즈감 있습니다. 1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요 실루엣, 어우 굉장히 잘생겼네요. 엄청 짱짱해. 진짜로 너무 짱짱해. 와, 요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실루엣 15,000원. 제가 저 아마빌레도 요 정도 사이즈 10,000원으로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그거랑 요거랑은 진짜 짝꿍을 이뤄가지고 너무 잘생겼어요. 15,000원 실루엣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시그린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건 여러분 꼭 사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께 꼭 이건 사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저도 많이 만나러 다니잖아요, 다육들을. 근데 가격 대비 요거는 진짜 키울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다육들이 있거든요. 요 아이시그린은 요 정도 밥이 있으면 사이즈가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머릿수, 촉수가 많기 때문에, 두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12,000원. 요거는 제가 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몬노 군생만큼 요건 좋습니다. 요 아이시그린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리니까 요건 지금 적어도 최소 다 4두 이상이에요. 아이시그린도 여러분 진짜 딸딸 묵으면 뭐 먼노라든가 아리엘이든가 여기에 못지않게 예쁘기 때문에 요 아이시그린 12,000원 이거 군생 꼭 요거 꼭 구매하시기 바래요. 와, 이거 수영 너무 예쁘다. 요거 진짜 베란다에서 딸딸 묵혀갖고 키우면 딱 좋은 고로다가 아이시그린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제이드스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이드스타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좋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직경 8cm 화분에 신겨져 있고요. 이 제이드 스타의 사이즈 대략 10cm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다육들 가격이 우리 소비자들은 행복하죠. 농가에서는 아마 비명을 지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떡해요. 우리는 행복한데 큰일 났네. 자, 요 제이드스타 손톱 끝이 이렇게 빙꾸하게 물이 들어오죠. 제이드스타를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포스가 있는지 생장점 주변. 요런 모양, 저는 요런 모양 사랑해요. 어떤 모양이냐면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목화 열매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드스타, 정말 제가 역대급 봤던 다육들 중에서 가격 가장 착한 8,000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퍼플 샴페인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퍼플 샴페인 구름 다육에서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 퍼플 샴페인을 구매하고자 하시면 퍼플 샴페인 8,000원까지 꼭 기재를 해주셔야 사장님 께서 이 다육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직경 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이 보라보라, 진짜 우리 보라 다육이 까망 다육이 정말 열풍을 앓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다육도 그 라인에 있어도 되는 그런 다육이 퍼플 샴페인입니다.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라색 감으로 물이 들었는데 백분감이 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백분이 딱 끼면 엄청 붉고 보라에 가까운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주는 퍼플 샴페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울복랑금 가격 15,000원. 야, 방울복랑금을 15,000원에 판매를 하다니. 여러분들 애플에 가셔가지고 방울복랑금 장바구니에 그만 담으세요. 이제 방울복랑금 사셔도 돼요. 제가 이제 애플을 저도 밤마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항상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게 방울복랑금이야. 왜 방울복랑금은 계속 구경만 하시는지 그거 모르겠어. 이 방울복랑금 이제 구매하셔도 되잖아요. 15,000원. 제가 그래서 야, 아직도 방울복랑금이 검색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아? 혹시 해외 구매자들이 그걸 검색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방울복랑금 더 이상 우리가 쳐다도 못 보는 매니아 다육이가 아닙니다. 국민 다육이 가격만큼 착해졌습니다. 방울복랑금, 그러니까 사서 그냥 키우셔도 되죠. 적심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방울복랑금 색감 어떻게 되냐고요? 요렇게 들어요. 대박이죠. 진짜 보고 있으면 세상 환상적이죠. 지금은 약간 노랑빛이 강하지만은 핑크빛, 붉은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방울복랑금 여름에 얼굴 많이 떨어져갖고 대머리 됐어요. 찬바람 불면 애기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예뻐지는 다육이가 방울복랑금 되겠습니다. 가격 너무 좋죠.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벨벳 군생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레드벨벳 제가 요정도 사이즈 맨 처음에 4만원에 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로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굉장히 깨끗합니다. 군생 가격 15,000원인데 레드벨벳은 어떻게 물이 드냐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초록 다육이어가지고 내놓기에 그놈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레드벨벳의 물듬은 아주 독특한 물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장점 주변부터 얼룩덜룩하게 진짜로 정말 새빨간 물감을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새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레드벨벳의 이런 물듬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자, 외형도 보면 굉장히 잘생겼죠. 레드벨벳이 사실 외두 얼굴이 많이 찌그러지게 나오는 이유가 자구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지금 구름 다육에 들어온 이 레드벨벳은 3도 이상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번듯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요런데 여기 새빨갛게 물든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예쁘겠죠? 레드벨벳 직경 10cm 보드에 심겨져 있고요. 레드벨벳 자체만의 사이즈도 10cm가 넘어가는 3도 이상의 군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피온세 무지개 금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피온세 무지개 금은 여러분 꼭 키워보셔야 되는 필수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엄청 예쁘거든요. 그리고 피온세 무지개 금을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많이 묵은 애기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애기를 선택하세요. 제가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목대가 요 정도 되는 애기들이어야 이게 나중에 요게 너무너무 딸딸딸딸 묵으니까
너무 많이 묵으니까 그냥 하트 초이스로 변화들을 하트 초이스가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 그냥 민둥이가 되는 경우 저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애지중지 고 예쁘게 키워요. 비욘세 무지개금 제가 지금 3둥이 키우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렸어요. 올가을 정말 환상적으로 예뻐질 거예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15,000원. 지금 요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들 목대가 나오거든요. 목대가 나올 거예요. 비욘세 무지개금 강추드리는 예쁜 다육이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벤바디스 금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야, 벤바디스 금이 요렇게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다시 나왔네요. 저는 옛날에 진짜 쬐끄만 거 봤거든요. 그때 쬐끄만 게 가격도 더 셌었어요. 7.5풀분에 신겨져 있는 요 벤바디스 금 가격 얼마라고요? 18,000원. 입장 뒷면 보세요. 너무 예쁘죠? 금다육이 수집을 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 지금 구름다육에 벤바디스 금이 7.5풀분에 신겨져 있으면서 실제 사이즈 8cm 전후 사이즈를 가지고 18,000원으로 입고되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죠? 상공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쁜 모습,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은 바닐라비스의 금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색감을 이렇게 내는 모습이. 입장 뒷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잘생겼어요. 요 벤바디스가, 저도 하나 키우고 싶다. 벤바디스 금, 이게 군생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진짜 고급스럽죠. 벤바디스 금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벨 군생 가격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구름다육에서 레드벨을요,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드벨 구매를 하실 때에는 레드벨 군생 25,000원까지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두 얼굴 4도 이상의 군생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습니다. 레드벨 무슨 색으로 물이 드냐고요? 여기에서 약간 애증가나면 진짜 빨간색으로 들어갔다가 더 많이 묵어지면 밝은 형광 빨강색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진짜로 형광등을 킨 것 같은 붉은 홍시, 대봉시, 진짜 붉게 물든 홍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죠. 레드벨 군생 가격은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탐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라탐이 요 정도 사이즈에 12,000원이래요. 지금 이제 계절이 이런 백분이 있는 다육들이 사랑받는 계절이 왔어요. 예뻐지니까요. 고급스러우니까요. 요 라탐은 직경이 지금 12cm 포트인데 13cm를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요 라탐 가격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블랙사바스라든가 아니면은 라탐, 그 다음에 멕시코 자이언트, 콜로라타, 도테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안 좋아하실 수 없을 거예요. 라탐 사이즈 좋죠? 제가 보니까 요번에 구름다육에 얘랑 조금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아마빌레 만원하고 저거 실루엣이었나? 진짜 정말 사이즈 좋은 다육이, 얼굴 하나 큰 거, 요런 거 키우시면 군생 부럽지 않은 게 사이즈 큰 외두거든요. 라탐 12,000원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라탐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원종 레굴렌시스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원종 레굴렌시스입니다. 이 원종 레굴렌시스는 진짜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따글따글하게 굳혀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분갈이 하셔가지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진짜로 짤뚱하고 통통한 주황색으로 물드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장이 살짝 지금 얇아서 얘가 과연 그렇게 변할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렇게 예뻐집니다.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데 요정도 지금 소용 군생발 요정도 군생을 가지고 있는 원종 레글렌시스, 베란다 거리대에서도 키울 수 있는 군생입니다.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그랑데 외두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잘생긴, 어찌 보면 저는 처음에 젤리, 그래 아무리 봐도 젤리의 느낌이 있어.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요 그랑데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짜 잘생겼죠? 야, 짤뚱하고 통통한 게 손톱이 요런 모양. 자, 살짝 빙긋빙긋한 물이 들어온 모습. 야, 기대가 되는구나. 이런 모습.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요 그랑데 외두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랑데 같은 경우에는 외두도 소개해드리고 군생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에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율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5,000원 다육이 제가 연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줌은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미울
미율이네. 미율 가격은 5,000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라올과 아메치스 이렇게 구별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오징어 정자 포대에 들어가 있는 이 미울 가격은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메치스라든가 라울이라든가 혹은 미인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울도 한번 도전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백분감이 조금 더 강하고요. 떼글떼글한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목대에서 애기도 좀 잘 이렇게 튀어주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미울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피치걸입니다. 피치걸 8,000원 소개해드릴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엽성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 피치걸은 여러분 8,000원인데 제가 피치걸과 백봉 보고 비교해드릴게요. 자, 백봉 갑니다. 자, 여기 백봉. 백봉도 8,0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피치걸, 백봉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8,000원에 구매하시면 돼요. 자, 왼쪽은 피치걸, 오른쪽은 백봉이에요. 피치걸은 조금 더 둥글둥글한 그런 면이 있고 백봉은 상악의 그런 모습 때문에 살짝 이렇게 날렵한 모습 있죠? 여러분들은 백봉과 피치걸 둘 다 8,000원이니까 더 선호하는 모양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피치걸, 저 백봉 좋아해요. 백봉 좋아하는데 피치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피치걸 너무 예쁘죠? 요 피치걸은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피치걸이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께 보내드릴 피치걸이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외형, 수형, 외모로 지금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고 있죠? 피치걸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핑크니모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아니 사장님 이거 왜 소개하라고. 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소매소님들 다니시는 그런 매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요 무거워지지 않아 가지고 어머 이게 웬 초록둥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핑크니모가 무리들 뭐 엄청 예쁜데 지금 수량 둘, 넷, 여섯, 여덟 딱 10개밖에 없어요. 10개의 핑크니모 가격 10,000원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 초보 다육만보다는 다육이를 조금 키워보셨던 매니아님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요 애기가 지금 옷 자랐다고 자 살짝 지금 성장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가격이 10,000원인 거예요. 요 다육은 가져가셔가지고 딸딸 묵히셔서 색을 조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핑크니모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델 군생 가격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거래대에서 노랑노랑하게 물들어있는 다육이 보여드리잖아요. 그 녀석이 바로 아델이에요. 그 아델이 지금 여러분 구름다육에서 요 군생 가격 20,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직경 8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빽빽하게 물 줬나 보다. 물 반응 엄청 건강하게 잘 이거 보세요. 수영 너무 이쁘죠? 요 아델 가격 얼마요? 20,000원인데 여러분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트 사이즈가 8cm 포트이기 때문에 요 아델 군생 전체 사이즈를 해도 10에서 12cm 내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델 군생 가격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제스타 철화 가격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스타 철화 직경 10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제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제 거리대에서 롱본에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 눈맞춤을 하고 있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제스타 철화는 진한 팥죽색 조금 더 많이 물이 들면은 약간 노랑노랑한 그런 색감이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제스타 철화. 제스타는 좀 오래된 다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스타 철화 가격은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매장 안쪽에 엄청 묵은 노마 군생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오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 노마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거를 다육이를 좀 키우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예쁘니까 요거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뿌리라든가 목대라든가 이런 케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연차수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노마 군생 제가 1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요 녀석은 매장에 오셔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잘리아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즈모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 로잘리아 색감 굉장히 예쁘고요. 지금 많이 짱짱하게 묵어져 있습니다. 7.5 풀분에 심겨져 있는 이 5.5 풀분입니다. 5.5 풀분에 심겨져 있는 이 로잘리아 가격 8,000원입니다. 이 로잘리아 같은 경우에는 색감 굉장히 이런 색감.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이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잘리아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코이리스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색감 굉장히 예쁘죠. 구름 다육의 다육들은 정말 잘생기고 번듯해요. 매장 관리 정말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해요. 그래가지고 다육들도 보면은 뭐 아픈 다육이, 병든 다육이 엔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장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아이코 이리스 5.5 종자포트에 있고 요렇게 예쁘게 몰드나가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